50살 박 씨가 선착장 주변 도로를 천천히 걸어갑니다. 슬쩍 바다 쪽을 바라보고 사라진 뒤 곧바로 아까와는 다르게 빠르게 달려나옵니다. 뒤이어 손전등을 든 또 다른 사람이 뒤따릅니다. 지난해 12월 박 씨가 부인 김 씨가 탄 차량이 바다에 추락했다며 섬 주민에게 구조 요청을 하는 장면입니다. 네, 여자친구인 집사람이 신고를 했어요. 그건 했지. 박 씨가 빠졌으면 어디서 건지려고 물이 튕기라 해야 될 건데 그대로 와서 물이 튕기니까 거라 물이 튕기니까 젖었다. 그게 말이에요. 사건이 발생한 선착장입니다. A씨는 차량을 이 난간에 부딪히고 확인을 한다면 내린 뒤 이 비탈길을 따라 차량을 고의로 추락시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교제 시작 불과 3개월 만에 고액보험 5개에 가입한 뒤 혼인신고를 하고 보험금 수령인을 자신으로 변경했습니다. 사건 발생 일주일 전 박 씨는 미리 범행 장소를 답사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. 하지만 박 씨는 바람에 밀려서 차량이 추락했을 뿐이라며 범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.